축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신학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조금을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 안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아사랴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아사랴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네, 덥습니다. 이번 주는 퍽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다음 주는 더 덥다고 하는데요. 한여름의 더위인 것 같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베들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열왕기 1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이후의 말씀에서부터는 이제 왕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계속 바뀝니다. 스피드하게 역사가 흘러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이후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어떻게 바뀌고 어디에서 죽고 어떤 일을 하였고 이 사람의 역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 어떤 왕이었고 이런 일들이 기록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책, 사서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게 14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갑니다. 이 사람은 저런 성격으로, 저 사람은 저런 성격으로, 이 상황은 저렇게 흘러가고, 저 역사는 저렇게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잘못하였고 누군가는 다행히도 무난하게 역사에 기록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고 세상은 더 급격하게 급박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고고하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흘러가는 하나의 역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잔잔한 강물처럼 고요한 강물처럼 흘러가십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굵직굵직하게 또 당당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정신없을까요? 덥기도 하고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고 또 여러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복잡합니다. 또 상황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고고하게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흘러가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고 주님은 신실하게 나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주님의 그 신실함을 닮은 순종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신실한 자녀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